네, 뭐 배달하는 주변 사람들이 PCX 중고 사지 말라카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제 보이저 중고로 사지 말라카는 이유랑 똑같아요. 새 차를 사가지고 스피드 센서 있죠, 계기판에. 계기판을 수정을 안 하고 애초에 그냥 계기판에 속도 선을 뽑아서 타요. 그래서 속도하고 적산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한 1만 2만 타다가 적당히 됐을 때 혼다 리콜이나 뭐 이제 AS 받으러 갈 때 곧 다시 또 뽑아요. 그래가지고 쭉 타다가 한 몇만 키로 타고 나서 중고로 팔 때 폭탄 던지는 거죠. 실제로는 5만 6만 키로 탔는데 적산 찍혀 있는 거는 뭐 한 15,000 뭐 만 키로 9,000 8,000 이런 애들이 많아요. 보이저도 그렇고 PCX도 그렇고. 그래서 중고 살지 말고 새 걸 사든지 중고 사더라도 잘못 사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센터 사장님들도 솔직히 요거 스피드 메타 뽑고 타는 오토바이면은 깜빡 속을 수도 있는데 보통 키로수 많이 타면 오토바이 전체가 지저분해져가지고 아무리 닦더라도 깨끗이, 그러니까 키로수 적게 타는 오토바이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데서 알아보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기똥차게 맞춰놨는 경우에는 센터 사장님들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네, PCX, 벤리, SCR, 보이저, 배달, 배달 대행, 퀵 이런 오토바이들 정말 많아요, 얘네들. 보이저 이런 것들 보면은 6만 7만 수두룩 합니다. 보통 한 4만 키로에 한 번쯤 이제 크랭크 맷돌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보이저가 우리나라에 많이 풀려서 뭐 재생 부품이나 아니면 신품 부품, 그리고 보이저를 다룬 센터가 많아서 유지 관리가 거의 혼다 뺨 따고 때릴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네, 그게 장점이겠죠.